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오늘은 예쁘룬에서 정말 좋은 장미를 판매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연극 장미는 추위에 좀 약해서 노지 월동이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병충해에 약하다 보니까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또 여름이면 또 잎이 좀 찌질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장미 키우기를 좀 꺼려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요 장미는 어떠세요? 요 장미는 정말 추위에도 굉장히 강해서 전국 어디서나 노지월동 걱정 안 하시고 키우셔도 되고요. 또 병충해에도 굉장히 강한 티에랑 장미랍니다. 정말 단점은 다 배제하고 좋은 장점만을 살려서 이렇게 개발한 장미인데요. 정말 이 장미가 넝쿨형, 갑목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색깔도 다양하게 있어서 한번 보시고 이런 장미는 정말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키울 수 있답니다. 저도 연극 장미가 하나 있는데요. 정말 겨울이면 꽁꽁 싸줘야 되고 또 봄에 깨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실하지가 않아요. 올해 꽃도 제대로 안 피고 이렇게 여름에 굉장히 좀 찌질했거든요. 근데 요 장미는 정말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정말 꽃도 예쁘죠. 향기도 굉장히 좋고 노지 월동 걱정 안 해도 되고 병충해도 강한 티에랑 장미 정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장미가 티에랑 장미예요. 예쁘룬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요거는 봄에 판매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는데 양심상 요거는 판매를 하면 안될것 같아서 사장님이 그냥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셨대요. 6월 달에 심었는데 요게 여름 내내 정말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 약한 장미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줄기도 많이 생겼고 가지도 많이 생기고 여름 내내 잎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어쩜 이렇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잎이 상함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지금은 꽃대를 엄청 많이 물고 있어서 정말 사장님도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장미가 어쩜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잎이 이렇게 푸른지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봄에 구매하셨던 분들이 또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가격도 착하죠. 장미가 예쁘고 향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거 엄청 인기가 좋은 티에랑 장미예요. 개발한 장미라고 합니다.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썸머 화이어 웍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요거 보세요. 꽃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 향기도 좋고 요거는 넝쿨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넝쿨을 타고 올라가게 이렇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찍혀놨죠. 썸머 파이어웍스 요거는 1번이에요. 번호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사각 화분에 이렇게 이게 분이 낀게 굉장히 커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 화분에 가격이 요거는 3만 원입니다. 꽃이 정말 예쁘죠? 썸머 파이어 웍스. 예뻐요. 진짜 이거 보세요. 꽃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요거는 넝쿨성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넝쿨성이에요. 요거는, 꽃 색깔이 어디 있냐? 이렇게 흰색으로 핍니다. 요렇게. 어우, 세상에. 요렇게 피어요.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피는데, 요거는 2번 제이드 포드. 제이드 포트, 요것도 넝쿨성, 요것도 가격이 3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넝쿨 다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다 집게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지지대를 해놓았어요. 요런 거 하나쯤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쁘겠죠? 2번 제이드 포트. 요거는 3번 꽃 색깔이 이렇게 폈습니다. 아우, 예뻐. 미색, 연한, 미색인데도 정말 고급지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3번 어두 미레이션. 이것도 넝쿨성입니다. 이것도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아유, 예쁘다. 진짜. 정원에 이런 거 심어놓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3번, 어드 미레이션.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아우, 예뻐. 얘는 또 핑크색이 어쩜 이렇게 고급지게. 핑크색이 정말 예쁘죠? 이거는 5번입니다. 이거 5번. 실크 가멘트. 실크 가멘트. 이거는 4번입니다. 아, 사자가 가려졌다.
이렇게 4번 실크 가멘트, 요것도 넝클성이에요. 이렇게 넝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유 예쁘다. 요거는 4번입니다. 요거는 5번, 요거는 댄서입니다. 댄서 꽃핀 거가 어머나 너무 예쁘네요. 꽃 색깔이 진짜 와인 색깔. 꽃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정말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요거는 5번 댄서입니다. 5번 댄서, 요것도 넝클 장미입니다. 요거는 6번입니다. 6번. 6번 치프. 요거는 가격이 34,000원이네요. 정말 예쁘게 생겼죠? 요거는 6번입니다. 아유, 미색이 정말 고급지게 생겼어요. 꽃 모양도 이거 보세요. 꽃 속에 뭔가 리본이 가득 차 있는 느낌? 겹도 많고. 요건 6번입니다. 요거 6번 치프 장미는 넝클 장미이기는 하지만 넝클 장미가 싫으시다면 그냥 갑목형으로 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잘라주면서 키우시면 갑목형으로도 가능한 치프랍니다. 요거는 가격이 34,000원입니다. 요거는 7번입니다. 7번 샤이닝 리자이나. 요거는 갑목형입니다. 샤이닝 리자이나. 아우 예쁘죠? 이거는 7번 관목형입니다. 요거는 8번 링 오브 제이드. 요것도 누구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꽃이 핀 게 없고 꽃은 이렇게 핍니다. 아유 진짜 꽃 너무 예쁘죠? 핑크색 링 오브 제이드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아직 얘는 꽃이 올라온 게 없어요. 요거는 9번 꽃입니다. 아, 전형적인 장미꽃이네요. 전형적인 장미꽃. 아유 예쁘다. 요거는 9번 파이어 익스퀴즈. 파이어 익스퀴즈. 파이어 익스퀴즈. 요것도 갑목형입니다. 요거는 10번 장미입니다. 10번 장미. 일루서리 퍼플. 요거는 10번입니다. 일루서리 퍼플. 요거는 11번입니다. 11번. 아우 예뻐. 진짜 장미꽃 너무 예쁘죠? 블루 스피로이드. 블루 스피로이드 11번. 요거는 11번입니다. 아유 예쁘다. 진짜 예쁘죠? 여기는 12번. 12번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나네요. 처음 날 때는 진한 오렌지색에다가 점점 이렇게 핑크색으로 변해가네요. 요거는 12번 체리언 파이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1번부터 6번은 넝클성이고 6번부터 12번은 이렇게 갑목형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렇게 스탠드처럼 그런 모형으로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키우는 갑목형입니다. 장미꽃 너무 예쁘죠? 저도 저만의 정원이 있다면 이런 꽃을 꼭 진짜 색깔별로 다 심어보고 싶은 정말 예쁜 이렇게 병충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장미하면 예전의 장미들 보면 벌레도 잘생기고 또 추위에도 약하고 그래서 유럽 장미 하면 굉장히 좀 월동이 안 돼가지고 겨울에 들여놔야 된다라고 또 꽁꽁 싸매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새로 개량 품종을 해가지고 추위에도 강하고 여름에도 강하고 병충해도 강하고 향기도 좋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진 장미 한번 꼭 심어보세요. 이렇게 우리 집 정원에 하단에 이 장미꽃을 한번 심어볼만 합니다. 넝클성도 예쁘고 갑목형도 예쁘고 요거는 지금 넝클형이거든요. 요거 6번. 너무 예쁘죠? 미색이 진짜 예쁘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쁘룬에서 장미들 한번 이렇게 소개 드려봤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있죠?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사장님이 확인하시고 바로 연락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예쁘룬에서 장미꽃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